몇 도일까요? 신기했지요. 밖에는 엄청 더운데 네. 여기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. 몇 도나 차이나요?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 바깥 기온은 요즘 너무 덥잖아요. 요즘 그래. 진짜 미칠 것 같아요. 여기 몇 도예요? 아 이거 21도. 세상에 에어컨 속에 들어가 있네요. 13도 정도 차이가 나네. 말도 안 되는. 13도. 최고의 휴가지. 진짜 시원하네요. 에어컨 털 풀려놓고 전기세도 아끼고. 집과 연결되어 떡하니 숨어있는 동굴. 야 이게 말이 되나요? 어떻게 사용할까요? 유력한데요. 동굴 사용 설명서 첫 번째. 천연 냉장고가 따로 있다. 아, 그렇죠.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동굴의 뭐. 특성상 네. 식재료 보관에 좋다는데. 여기가 여름에는 한 20도 나오고요. 겨울에는 13도, 15도. 겨울에 네,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저장식으로 쓰기가. 김치도 납족했네요. 네. 천연 냉장고이다 보니 숙성 안 하는 기가 막히게 어머나. 된다고. 훨씬 맛있겠죠. 그 맛 제작진도 안 볼 수가 없게. 아무래도 냉장고는 그 향이 나요. 아 진짜 맛있네요 이거. 이 동굴 덕분인지 와이프 실력인지 맛이 끝내줍니다. 입맛 좀 돋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먹어볼까? 야, 그것도 딱 주방 옆에 있네요. 와 냉장고네 진짜. 다른 나라 이건 여름철 별미 비빔국수. 아니 잠깐 그것도 동굴에서 드시래요? 네 동굴에서 먹으면 기분 탓인지 훨씬 맛있어요. 시원하니까요. 동굴로 들어온 또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? 그 이걸 넣어야죠 매실액기서. 매콤 달콤 또 시원하게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가 따로 없구만. 맛있다. 동굴에서 어서 넣어서 먹으니까 애정이 샘솟는 것 같아요. 동굴한테 고맙죠. 동굴 사용 설명서 두 번째. 참외 수확이 한창인 부부. 제철을 맞아 눈코뜻 없이 바쁜데. 아우 덥죠. 아니, 사우나. 아이고 사우나 얼마나 덥겠어요. 줄줄줄 흐르죠. 열심히 일한 자 누려라. 어디에서? 동굴에서. 집에 가자마자 무조건 욕실 아니면 이러나요? 일하고 나서 옆에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. 아따 야 시원하게 잠이 살아. 그렇죠. 잠이 솔솔 오신 거요. 폭염에 불면증.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. 잠을 잘 수가 없네요. 열대야가 없으니까. 오히려. 어머 오히려 이불을 덮어야 돼. 동굴에서 나셨어요. 땀이 안 덮었으면 감기더라.